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 2023년 11월 호주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입니다. 10월까지 3개월 동안 호주 전국 부동산 가치는 2.3% 상승하여 6월 분기에 최근 최고치인 3.1%에서 약간 둔화되었습니다. 10월까지 1년 동안 주택가치는 5.6% 상승하여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10월에는 수도권 전체에서 주택가치가 0.9%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전 달에 비해 약간 가속화된 것이지만 수도권 도시 전체에서의 월간 성장은 5월에 1.5%에서 대체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니 부동산은 2023년 10월 0.8%의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2.5% 상승을, 지난 1년간 9%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1월 최고치 대비 2.2% 하락한 수치입니다. 멜번 부동산은 2023년 10월 0.5%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1.2% 상승을, 지난 1년간 2.4%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3월 최고치 대비 3.7% 하락한 수치입니다. 브리즈번 부동산은 2023년 10월 1.4%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3.8% 상승을, 지난 1년간 7.8%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가격 상승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레이드 부동산은 2023년 10월 1.3%의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4.2% 상승을, 지난 1년간 6.5%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가격 상승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퍼스 부동산은 2023년 10월 1.6%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4.6% 상승을, 지난 1년간 10.8%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가격 상승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바트 부동산은 2023년 10월 0.8% 하락을, 지난 3개월 동안 0.3% 하락을, 지난 1년간 4.9%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3월 최고치 대비 11.6% 하락한 수치입니다. 다웬 부동산은 2023년 10월 0.1% 하락을, 지난 3개월 동안 0.3% 상승을, 지난 1년간 1.7%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2014년 5월 최고치 기준 7.1% 하락한 수치입니다. 캔버라 부동산은 2023년 10월 0.1%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0.7% 상승을, 지난 1년간 1.6%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5월 최고치 기준 6.7% 하락한 수치입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10월 전국적으로 4만 993건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5년 평균 44,813건과 비교됩니다. 6개월 이동 추세는 매매 건수가 2021년 최고점에서는 낮아졌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11월 5일까지 4주 동안 전국적으로 신규 매물은 43,421건이었습니다. 신규 매물은 겨울 동안과 봄의 시작에 걸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현재 작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이전 5년 평균보다는 5.4% 낮은 수치입니다. 11월 5일까지 4주 동안 전국적으로 155,478건의 매물이 있었습니다. 신규 매물이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전체 매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달 전보다 4.2% 높아진 수치입니다. 10월에 전국적으로 지난 12개월 기준 매매율은 약간 상승하여 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에 최근 최저치인 4.67%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매매율은 여전히 5.3%의 10년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10월 29일까지 4주 동안 호주 수도 도시의 옥션 낙찰률은 6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전 4주 동안 낙찰률과 비교 안정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주에 낙찰률이 62.9%로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최고 경매 건수와 일치했습니다. 10월 호주 임대료는 0.7% 상승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증가율이 8.1%로 증가하였습니다. 임대료 값의 연간 성장은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완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지방 도시의 임대료 성장이 가장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주택가지는 임대료 성장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임대 수익이 3.69%로 약간 감소되었으며, 이는 이전 달에 3.71%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9월에 호주 주택 승인은 4.6% 감소했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타운하우스나 듀플렉스 등의 디태치드 매물의 경우 지난달에는 승인이 4.0% 감소했지만 최근 1월에 저점보다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택 및 아파트의 승인은 10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2.4% 상승, 8월 기준으로 0.6%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2023년 2월에 최근 최저치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9.5% 증가했습니다. 2월 이후 투자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성장률은 16%로 거주용 담보대출의 경우 6.1%였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투자자 주택담보대출은 새 주택담보대출의 35.8%를 차지하였습니다. 투자 대출의 비중은 40.2%로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가장 높았으며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자료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 담보대출의 경우 1.4% 상승하여 2023년 2월에 최근 최저치로부터 18.7% 상승했습니다. 현재 첫집 구매자 담보대출은 새로운 거주용 대출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4.2%의 10년 평균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호주 RBA의 현금 금리는 4.35%로 0.25% 상승하였습니다. 호주 RBA 이사회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은 지났지만 여전히 너무 높으며 몇 달 전 예상보다 더 지속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8월 이후 이사회는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경제활동 및 재조정된 경제 전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내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3.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5년 말까지는 2에서 3%의 목표 범위 상단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추가적인 긴축은 데이터 및 리스크 평가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며 호주 RBA 이사회는 계속해서 국제 경제, 국내 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전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미래 프로퍼티 그룹 이설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